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사회연구원 문화센터장 이한우입니다. 오늘은 제3열전 네 번째로 태종의 말기의 좌의정이었던 박은이라는 인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은 일단 태종이 길러낸 신화입니다. 그래서 하륜하고는 다르고 원래 그 1차 왕자의 난으로 출범한 그 태종 정권은 좌하륜 우숙번의 시대예요. 그럼 상식적으로 하륜이 끝나고 나면 보다 젊은 세대인 이숙번이 대체하는 게 우리는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숙번은 드라마에 나오는 그대로 굉장히 이제 성질이 괄괄하고 직선적이고 그래서 자기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됐던 사람 같습니다. 아마 자기 관리를 잘 했다면 자연스럽게 이숙번이 저는 재상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승에 오르지 못한 거는 결국 본인이 이제 책임이 이제 상당히 크고요. 또 재밌는 게 뭐냐면 태종 9년에 2차 선위파동 때 따로 불러서 이숙번한테 내가 물러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랬을 때 이숙번이 50이 돼서 물러나셔도 충분한데 왜 벌써 물러나려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가 태종이 나이가 42살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태종 16년, 17년에 이제 결국은 정치권에서 추방을 당하는데 그때가 바로 태종 나이가 50될 때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숙번이 빈자리 그 자리를 바로 박은이 차지를 하게 됩니다. 박은은 사실은 그 박상충이라고 하는 고려 말에 정도전 뭐 정몽주 이런 사람들과 가까웠던 그 그룹의 이제 아들인데 그러니까 이미 라인은 이제 그쪽이었지만 이 실록에 보면 일찌감치 초급 관리일 때부터 이방원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성의 편지도 보냈어요. 왕이 오르기 전에도 벌써 2차 왕자이란 때는 중앙 관리를 하면서 또 정보전에 참여를 해서 좌명공신 3등 정도로 이제 됐으니까 크게 뭐 공신그룹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박은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충직한 신하예요. 충직한. 충직한 신하하고 강직한 신하가 조금 다릅니다. 강직한 신하는 경우에 따라서는 임금한테 거스르는 말도 해요. 임금이 좀 틀린 일을 하면. 이런데 충직한 신하는 그런 말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박은은 절대 태종의 마음 밖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실록에서 이 박은을 뭐라고 평을 하냐면 최마술에 능했다 이런 말입니다. 최마술. 최마술이라고 하는 거는 귀곡자라고 하는 이제 아주 재밌는 작은 책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말인데 그게 뭐냐면 최는 뭐냐면 우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기 위해서 내 마음을 아주 깊이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서 상대방 마음을 읽어내는 건데 태종의 속마음을 누구보다 일찍 정확하게 읽어내는 술수가 굉장히 뛰어났던 부정적 의미가 아니고요. 술수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태종이 일하기는 편했죠. 결국은 태종도 유정에는 조금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좌의정을 돌아가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좌의정을 오래 한 사람은 박은입니다. 그래서 박은하고 주로 이제 말기에 정치를 했고 또 하나는 아마 저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태종이 이제 자기도 역량이 좀 부족하니까 경륜도 부족하니까 이제 하륜 같은 사람한테 도움을 받아야 됐지만 이미 태종 16년이 되면 제왕하게 달인이 된 거죠. 태종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새로운 것보다는 내 뜻을 정확하게 펴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이제 아마 박은이 발탁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은이 앞에서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박은이 이제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 태종 초기죠. 전라도 관찰사 하고 있을 때인데 황엄이라고 하는 명나라 사신이 와가지고 제주도에 있는 이제 불상을 그게 원나라 때 갖다 놓은 거니까 우리 거다 이러면서 그걸 갖고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이제 그 태종이 비밀 작전을 펼쳐가지고 제주도 정탐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장수들을 보내가지고 빨리 이제 전라도에다가 제주도에 있던 걸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신들이 이게 전라도까지만 갔다가 결국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제 갖다 놨으니까. 그 작전을 하면서 이제 이 전라도에 갔는데 다른 관찰사들은 명나라 사신이 오니까 막 벌벌 떨었겠죠. 저 음식 제공도 막 과하게 하고 술도 막 접대를 엄청나게 향응을 하고 이랬는데 이 박은은 딱 규정대로 합니다. 황엄이 올라와서 태종한테 얘기를 하죠. 전하의 그 충성스러운 신하는 박은 뿐이다. 요런 이제 것들이 박은을 좋게 본 것 같고 그러면서도 태종한테는 그 대들지 않았지만 다른 그 자기보다 상관한테는 상관이 잘못하면 과감하게 따졌습니다. 그런 건 뭐 여러 사람 심지어 하륜한테도 그 대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아마 좋은 평가가 누적이 됐던 거고 말년에 그래서 이제 좌의정에 올랐던 것으로 보이는데 또 이 박은이 사실 얽혀있는 문제가 심온 충녕의 장인 심온하고 또 라이벌이었어요.
그래서 이숙벌이 꺾인 그날 그걸 통보를 누가 해줬냐면 태종도 참 잔인하죠. 그때는 우의정으로 있었는데 우의정으로 있던 박응을 시켜서 이숙벌한테 너는 실각이다. 그걸 이제 통보하게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이벌이 된 사람이 시몬이에요. 시몬. 시몬이 보면 그때 처신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자기를 많이 낮췄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충돌이 있으면 시몬이 자꾸 충령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충령은 또 바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 일을 겪으면서 결국 이제 그건 태종이 마음을 정하기 나름인데 그 상황에서 박은 뭘 조금 잘못했다. 근데 그거를 시몬이 충령에게 일렀다. 이거는 보기에 따라서는 박은을 처벌할 수도 있고 시몬을 처벌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태종은 박은을 선택합니다. 그런 게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자가 된 충령한테 왕위를 물려줄 의사가 있다는 거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그거 하륜 같았으면 절대로 얘기 안 할 텐데 박은은 또 시몬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또 충령한테 얘기하고 이게 돌아왔어요. 근데 그때 딱 태종이 단호하게 그래 그건 내가 한 말이다. 내가 한 말을 뭐 박은이 전했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서 박은을 감쌉니다. 박은을 감싼다는 거는 시몬 네가 지금 다음 임금의 장인이라는 걸 믿고서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라고 파악을 한 거예요. 저는 그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 번 누적이 되면서 시몬에 대해서 아, 저 사람도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구나. 마치 그 민씨, 민재가 계속 정치에 관여를 초기에 시도했던 것에 대해서 부정적 생각을 가진 것처럼 시몬에 대해서도 그런 게 있었고 그런 시몬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사실은 좀 더 심화시킨 사람이 박은 같기도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제 4년 있다가 세종이 임금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야 그러면 태종이 죽고 세종이 임금이 돼가지고 박은을 어떻게 할까? 제가 읽을 때 굉장히 궁금했는데 박은은 태종 죽기 하루 전날 죽어버렸어요. 하여튼 그게 참 드라마틱해. 딱 하루 전날 죽었어요. 하루 전날 죽는 바람에 뭐 어떻게 세종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박은의 강점은 그 충직함과 그 다음에 일처리 능력입니다. 일처리. 빈틈이 없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태종 말기의 정승 박은을 살펴보았습니다. 박은은 굉장히 현실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뭐 학식이 아주 뛰어난 것도 아니고 태종의 뜻을 잘 살펴가지고 후반기를 특히 이제 전공 교체기였죠. 그때가 무난하게 넘기고 또 태종이 갖고 있었던 시몬 제거를 앞장서가지고 위험을 떠맡은 거죠. 위험을 떠맡아가지고 했던 인물 정도로 돼 있는데 조금 더 이제 현실화 시켜가지고 현대사회에서 필요로 한 인재관에서 보면 사실 박은 정도 되는 인재만 얻어도 아마 기업을 하는 저 리더들은 굉장히 그 만족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현실감을 갖고서 박은이라는 재상을 한번 볼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네, 그럼 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